요게 이제 바이오메르라고 해서 그가 말씀하셨다예요. 그가 말했다. 그가 말했다는 이제 하나님이 말한 겁니다. 신이 말한 거예요. 신이 카크고요. 카크고 이게 테이크예요. 테이크고 나 테이크 나 나는 이따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트는 무어를 빈하 너의 아들을 테이크하라. 너의 아들을 테이크하라. 에트 이흐 아 이히 아 여히 드하 독자죠. 독자를 에트는 요 에트는 를목 직접 목적어 에를 뭐를 빈하 너의 아들을 그리고 독자를 테이크하라. 요런데요. 테이크해서 나중에는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죽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디에서 죽이느냐? 어디에서 죽이느냐? 하 모리아. 모리아라고 하는 에레츠 땅. 모리아라고 하는 땅에서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들이라고 하죠. 번제로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물로들이라는 얘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요. 카흐가 테이크라 그랬잖아요. 여기 테이크 유어 선 그랬죠? Take your son. 근데 이 나는 해석을 안 했어요. 영어 번역하는 사람이 나를 해석을 안 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해석을 하지 않았냐면, 신은 절대로 나를 할 뿐이 아니다. 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나를 번역하지 않은 겁니다. 이 나는 뭐냐면요. 나는 please예요. please. please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 카흐 잡아라. 데려가라. 나 제발. please 부디 제발 데려가 다오.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 나를 뺌으로써 테이크는 명령이잖아요. 신이 뭐가 아쉬워서 please를 붙이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번역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번역하지 않으면 않았기 않았는데 나를 번역하지 않으면요. 요 나를 번역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신의 의중을 알 수가 없어요. 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바치라는 얘긴지 어떤 마음으로 데려다가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보고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신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이 명령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의 의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를 통해서. 그런데 번역자들은 자기의 고정관념, 이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옮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상식을 너무 믿지 마세요.